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오늘은 클리핑 마스크와 오페시티 마스크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큐멘트는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먼저 오페시티 마스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위에 노란색 사각형을 만들어 겹쳐 놓겠습니다. 새로 타입 도구를 선택한 후 스프링이란 글자를 치겠습니다. 커맨드 T를 눌러 캐릭터 창을 연 후 폰트 크기를 100포인트, 폰트는 로보토 블랙체를 선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폰트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만 굵기는 최대한 볼드체 이상의 두께를 선택해주세요. 글자의 행간이 넓어 옵션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행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들을 사진 옆으로 바짝 붙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살짝 겹치게 붙이시면 됩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노란색 바탕을 선택한 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글자가 노란색 배경에 마스크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반대로 노란색 배경을 두고 글자만 뚫리게 하려면 오페시티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명도 윈도우를 열겠습니다. 패널에서 마스크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클립을 선택 해제해 줍니다. 만약 글자 수정이 필요하면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수정한 후 다시 마스크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클립을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 텍스트도 간단히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원을 만들어 사진 위에 포개어 놓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원이 마스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을 만든 뒤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객체가 마스크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개의 객체가 아닌 여러 가지의 도형을 마스크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 넣겠습니다. 원 그리기가 완성되었으면 지금까지 그린 모든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고 모든 원들을 병합시키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메뉴 내에 컴파운드 패스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컴파운드 패스는 두 개 이상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컴파운드 패스와 사진을 선택한 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여러 개의 객체가 마스크로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진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커맨드 Y를 눌러 아웃라인 모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사진의 크기만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커맨드 Y를 눌러 프리뷰 모드로 돌아옵니다. 사각형의 컬러는 화면과 같이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맨 뒤로 보냅니다. 마무리 단계로 타입에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3개 만들고 각각 다른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원에 마스크로 사용될 글자 S자를 타입치겠습니다. 글자의 스타일은 볼드체 이상의 두꺼운 스타일로 지정해 줍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서브텍스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